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참 뜨겁게 진행될 때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할 때 그의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CNN 토크쇼에 그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예,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살해를 당했다면 나중에 그 범인이 붙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 질문 앞에 이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뭇거리고 말을 더듬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구나. 막상 자기 일이 되고 나면 딴소리 할 사람이다. 이런 강한 인상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크쇼 때문에 듀카키스는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 내 문제, 그때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수입니다. 이상한 설교 제목이죠. 어떻게 하면 뒤끝이 없도록 확실하게 복수를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야곱이 화해했던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31장에 라반과 화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인 33장에서 그동안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에서와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고 화해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본장에 와서 야곱과 그의 가정이 복수를 합니다. 세겜성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가정의 큰 비극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화해고 한 가지는 복수인데 화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화해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수는 이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져오고 다방면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쉽게 화해를 말할 수 있지만 내 문제, 내 얘기가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정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아가 레아가 낳았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구경을 나갔다가 그 성과 이름이 똑같은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붙잡혀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야곱의 가정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쯤 살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곱의 문제입니다. 31장에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내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내가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그때를 너 기억해야 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베델로 향하여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안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 이야기와 본문의 얘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7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까지 세겜에서 야곱이 거주하여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어중간한 지대에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신앙의 어중간한 지대는 위험한 지대입니다. 앞장 33장 18절 19절에 야곱이 유랑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세겜 성 앞에 야곱이 장막을 쳤다. 그리고 그 장막 친 밭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할 텐데 30km나 더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세겜에서 30여 킬로 남쪽으로 내려가야 베델인데 야곱이 지금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소원을 망각한 채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히위 족속이 살던 도성입니다. 당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아주 편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발굴된 당시 유적을 연구해보고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 그럴 정도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편리하다고 중간에 멈추어선 그의 삶의 위험스러운 모습입니다. 엉거주춤한 신앙,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디나의 문제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세겜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디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어두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무디게 합니다. 디나로 어리석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화장품 가게 들락거리면 사지 않아도 몸에 화장품 냄새가 뱁니다. 생선 가게 생선 만지지 않고 사지 않아도 들락거리면 몸에 생선 냄새가 배기 마련입니다. 어떤 친구와 사귀는가, 누구에게 관심을 두는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자,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불행을 안겨줬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는 잘못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엄청난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큰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호기심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호기심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역사와 문화와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호기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기심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큰 비극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벌어진 이 비극은 디나 개인의 것만 아니었고 믿음의 가문의 고통이요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야곱의 가정이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다루었는가 주목해 보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가정은 속임수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대처했습니다. 속임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세겜과 디나의 만남은 처음에 성폭행, 그녀를 욕되게 했던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겜의 마음속에 디나를 사랑하는, 깊이 연애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하몰이 생각합니다. 이미 문제는 벌어졌고 야곱과 그의 가정도 별 수 없을 거다. 아주 배짱을 가지고
그리고 하몰과 세겜 부자가 야곱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슨 혼수를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고 당신들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 당신의 딸들과 우리의 아들들이 통혼을 합시다. 그러면 물건을 매매하고 기업을 같이 나누고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이런 제안을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이 디나를 당신의 아내로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당신들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것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처럼 된다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여 당신들과 우리가 한민족이 될 겁니다. 만일 거절한다면 디나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사실 하몰과 세겜도 속임수를 쓴 겁니다. 결혼하면, 통혼하면 당신들 유익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을 가서 설득할 때는 야, 결혼해봐라. 그 사람들 재물 다 우리 거 되는 거지.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그들을 또한 동시에 속일 뿐만 아니라 더 치욕스러운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할례. 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증표입니다. 아무나 할례 받겠다 그러면 할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할례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지금 복수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속임수도 서슴지 않더니 할례를 거짓의 도구로, 속임의 도구로 서슴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큰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가족은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비극적인 문제가 가정에 찾아왔을 때 아들들은 마음속으로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이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이를 갈면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제3일 고통이 가장 심할 때 디나의 친오빠, 다시 말하면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몰래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할례를 받고 지금 고통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그 밖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시작합니다. 모든 가축을 끌어내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았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족속을, 다른 민족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들이 약탈의 자리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강제로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피비린내라는 복수극을 벌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정신에 의하면 그거 틀린 거죠. 율법을 말할 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동생이 큰 비극을 만난 거, 아픔이죠. 그게 잘 됐다는, 옳은 일이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일, 엄청난 일이 인생 속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선택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내의 모든 가정이 신음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하지 말아라, 하나님 손에 맡겨라.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손에 못 맡기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복수는 더 큰 아픔을 낳을 뿐입니다. 수박 농사를 짓는 집이 있었답니다. 동네 청년들이 지시로 예측이 되는데 수박을 서리해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몇 개 없어졌어요. 주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팻말을 하나 써붙였습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내 밭에 있는 수박 중에 한 통에다가 내가 농약을 넣어놨다. 잘 골라 먹어야 할 거다. 주인 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다른 팻말이 거기 하나 붙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도 수박 두 통에다가 농약을 넣어놨습니다. 잘 골라서 팔아야 할 겁니다. 도둑백,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집 그해 농사, 수박 농사 폐농을 했답니다. 어떻게 갖다 팔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것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더러운 재판을 해서 죄인의 누명을 씌우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곁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복수 반드시 할 거다. 너네들 이 잘못한 거 후회하게 될 거다. 주님 그러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무지 때문에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들을, 아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언하시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입니다. 뭐 엄청난 문제를 복수하는 것 그런 것 말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반응,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의 잘못된 반응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34장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영적인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야곱도 영적인 리더십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 야곱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고 그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상실하니까 문제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어요. 자녀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영적 리더십을 상실하니까 올바로 대처하지 못했어.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성내에 그 수많은 사람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한 성읍을 말살했습니다. 약탈했습니다. 시체들이 즐비한 곳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노약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엄청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지도자인 야곱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엄청난 사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지금 자녀를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야곱의 모습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손해를 끼쳤다. 내가 죽을 고생해서 라반의 집에서 재산도 모으고 이만큼 내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 때문에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뺏기고 이제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한탄하고 염려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영적인 거장이었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야곱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에 도착해서 한 10년 가까이 거기 지금 정착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빴을 것입니다. 야곱은 또 한 번 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요. 새로운 일에 골몰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쉬지 않고 일했을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분주함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로운 일을 할 때에, 분주한 일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적은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얘기가 여러 장에 나오는데 야곱은 계속 하나님과 상대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책망도 받고요. 또 약속도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34장에 와서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이 지금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저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것이 창세기 34장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가정이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정작 복수하고 나니까 통쾌하고 시원하고 야 참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됐나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 잘못했다고 꾸짖으니까 아들들은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자식들이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문제가 야곱의 가정에 생겼습니다. 화해냐 복수냐 선택해야 되는데 야곱의 가정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낳은 더 큰 위기, 더 큰 어두움이 야곱의 가정을 뒤덮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핀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어두움을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정말 저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서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나가는 이야기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 때문에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가 야곱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자식들을 위하여 예언적인 기도를 할 때에 앞으로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아주 참 큰 축복이 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애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그 가운데 특별히 레위가 레위 지파를 이루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속임수,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 아닙니다. 복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리더십을 상실하는 것이 큰 비극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삶 돌아보십시다. 오늘까지 살면서
내가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를 당했을 때 속임수로 대처했던 적은 없는가? 복수하고 그리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일은 없었는가? 돌아다 보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어두움 가운데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영적인 리더는 아버지죠. 목장 안의 영적인 리더는 목자들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 목사가 영적인 리더고 또 세움을 입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르심을 입었을 때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로 우리는 일어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놓치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남은 생에 승리케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붙잡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적용함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엄청난 사건을 봅니다. 그 사건은 더 큰 문제를 만들었고 살인자가 되고 지역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까지도 생각하며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정,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냥 붙잡고 사는 것 있다면 오 주님 결단하여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녕 뭔지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 약속 안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